안녕하세요. 스포츠 시설 세무의 모든 것 5분 특강의 김천호 세무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스포츠 시설 인수 시 세무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포츠 시설 현금 영수 증 발행 의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 영수 증 의무 발행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을 받는 경우에는 현금 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하여야 하는 제도입니다. 스포츠 시설의 경우에는 업종별로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헬스의 경우에는 시설만 이용하는 경우에는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은 아닙니다. 다만 PT 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현금 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하여야 합니다. PT샵이나 필라테스, 요가는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입니다.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을 받는 경우에는 현금 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하여야 합니다. 스크린 골프는 올해까지는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은 아니었으나 2019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10만 원, 건별 10만 원 이상의 현금에 대해서는 현금 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하여야 합니다. 간혹 10만 원이 넘었는데 고객이 현금 영수증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자진 발급을 하셔야 합니다. 이 자진 발급할 때는 발급 대상을 국세청 지정번호 010-000-1234로 발급하시면 됩니다. 모든 세법의 제도에는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에 대해서도 세법적 제재가 있는데, 10만 원 이상의 현금을 받았는데, 이때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건들에 대해서는 미발급 금액의 50%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2019년 개정안에서는 현금 영수증 제재를 약 수위를 낮추는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과태료를 가산세로 바꾸고 지금까지 50%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20%의 가산세로 부과하게 됩니다. 건당 10만 원 이상을 받는 경우에는 스포츠 시설, 헬스나 요가, 필라테스, 스크린 골프 등은 현금 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하여야 합니다. 주의하시고 꼭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스포츠시설 세무의 모든 것 5분 특강의 김천호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